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아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약간 피로한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유 아파 아파 아유 허리 좀 두들겨 봐. 아유 무삭질이야. 아유 왜 그래 요리야. 아, 나 디스코 왔나 봐. 아,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유, 비가 올려나 무릎 관절이 덜거덕덜거덕거려. 무릎밖에 안 되는데 허리 디스크. 요루야, 너 그리고 치매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왜? 아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요루가. 아니, 몰라. 나 진짜 늙었나 봐.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아빠도 너무 힘들다. 아유. 아, 여보. 아유. 이렇게 날씨도 덥고 약간 몸도 피로한데 말이야. 우리 거기 갈까? 거기? 거기 어때? 거기라면 내가 생각하는 거기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곳! 그곳! 뭐? 아, 그럴까? 우리 거기 가자, 유루야. 그래. 거기가 뭔데? 바로 찜질방이지! 진짜 오랜만이네? 좋아! 그래, 뜨거운 사우나에 몸을 지지면 온 피로가 다 풀린다니까. 난 더우니까 얼음방 들어가서 시원하게 있을래. 아이, 좋지, 좋지. 덤덩이도 따라갈까? 덤덩이 나도 모르는 거 같지만. 엄마가 나 찜질방이 어딘지 모르잖아. 아이, 덤덩이도 그 사우나 뜨거운 60도에 있는 사우나를 즐기면 덤덩이도 좋아할 거야. 가자, 가자. 이게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아이, 같이 가야 돼. 빨리 와, 자, 그러면은 찜질방으로 출발! 출발! 아, 다 왔다.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찜질방이야, 얘들아. 따따따. 자, 그러면 오늘 찜질을 제대로 한번 즐기러 가볼까? 제대로 해볼까? 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성인 두 명, 애들 두 명이요.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덤덩이랑 덤덩이는 나랑 같이 남탕에 갈까? 아이, 덤덤이는 여탕 가자, 엄마랑. 엄마 가자, 가자. 이 배신자 녀석, 덤덩이. 어쨌든 이따가 보자고, 찜질방에서. 그래요, 나중에 봐. 이 사우나 냄새.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걸. 아유, 오늘 손님들도 잔뜩 오셨네. 뭐야? 맹구 아니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맹구도 오늘 사우나 즐기러 왔구나. 맹구 사우나 잘한다. 맹구 사우나 즐길 줄 안다. 아, 좋았어. 그럼 오늘 같이 사우나 즐기자. 자, 그러면 옷을 좀 벗어볼까. 옷 벗는다. 아이, 맹구 이 녀석, 너 땅콩이구나, 땅콩. 어린이네, 어린이. 아, 아저씨는 말이야, 남자란다. 어른이야, 이게 바로 어른. 보여? 이풍당당, 사자가 사자. 이게 바로 남자라는 건다, 코끼리다, 코끼리! 아저씨, 그게 남자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다 죽었나 보다. 대단해. 미축. 맹구야. 그래. 보지 마. 그래. 자, 오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코끼리가 공격한다. 목욕 재밌게들 하슈. 맹구야,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우나 가기 전에 샤워나 하자. 일로 와. 자, 일단 샤워기로 샤워를 하고 몸을 좀 깨끗이 씻어야지. 아, 왜 나랑 같이 붙어서 하니? 자, 아유, 시원해라. 자, 이제 몸도 대충 씻었으니까 사우나를 즐기러 가볼까나. 자, 이제 옷을 입구나. 옷을 입고. 아유, 됐다. 찜질복을 입고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찜질방에 가볼까, 맹구야? 가자. 아, 역시 찜질방에 가면은 맛있는 식혜도 먹고, 계란도 먹고. 찜질방 오랜만이니까 설레인다. 어이? 저 아저씨는 뭐지?
아저씨! 아저씨, 이게 뭐죠? It's heaven. 이게 뭔데요? 야,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계입니다. 아, 혹시 그거? 그렇죠, 그거예요. 안마기계죠, 안마기계, 안마의자. 아, 이거. 아, 맹구당 이거 안마기계 한번 해볼래?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게 몸을 풀어줄 땐 그렇게 좋아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이제 여기다가 1,000원을 넣고, 1,000원 어디 갔지? 1,000원 여기 있다. 1,000원을 띵 넣고, 이러면은 돌리면은 이제 안마를 해준다고 얘가. 맹구야, 시원하니? 너무 시원하. 아이고. 아유, 맹구가 제대로 즐겼네. 아유, 아저씨는 좀 위험해 보여서 안 탈래. 아유, 가자, 맹구야. 천국을 봤다. 너도 천국을 봤구나. 아, 여기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아우, 찜질방에 사람이 엄청 많네.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 귀엽네. 여보! 찜질방에 왔구나, 맹구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닙니다. 나 먼저 찜질하러 갈 것다. 아유, 찜질을 벌써 즐기러 간다고? 알았어. 먼저 간다! 얘들아, 찜질방에 왔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맥반석이라도 먹고, 치킨도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아이, 그럼. 자, 그러면은, 사러 가자. 일로 와. 어서오세요.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빠가 사줄게. 저 콜라요. 콜라나. 아저씨.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도 하나랑 그리고 식혜도 하나 주세요. 바나나 우유 하나, 식혜 하나. 그리고 자. 계란도요, 계란. 계란도 하나.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손님들. 왜 그러시죠? 손님들이요. 딱 보아하니 찜질방 처음 오신 분들 같은데. 네. 여기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이 찜질방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뭐지? 예. 요즘 들어서 말이죠. 저희 찜질방에 자꾸 속옷이랑 남자 팬티랑 여자 속옷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변태야? 제가 볼 때는 음아음아한 변태가 여러분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요? 이 찜질방에 그런 변태가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팬티랑 속옷들 다 조심해서 가지고 댕기세요. 알겠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여기에 변태가 있나봐.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식혜도 먹고 바나나 우유도 먹고 그러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계란을 말이야. 계란은 찜질방에서 계란은 머리로 깨는 게 제일 맛이라고. 그렇지. 누구 머리가 좋을까? 이 머리를 어떤 사람한테 계란을 깰까? 그래. 담당이. 역시 요루루 머리가 따뜻하다니까 요루루 머리를 깨야겠구나. 자, 하나, 둘, 셋. 깨졌다. 맛있게 먹어야지. 아빠. 맛있다. 얘들아, 식혜도 먹고 바나나 우유도 먹어. 맛있는데. 이 맛이지. 역시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와 계란이 진짜 맛있다니까. 이제 배도 좀 든든해졌으니까 이제 찜질방에 가볼까나. 좋아요. 여기에 정말 뜨거운 건강에 좋은 한증막이 있어. 한증막. 여기에 보기만 해도 더 보인다. 요루야, 덤덤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 여기서 땀을 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풀린다고. 정말? 오래 있으면 참 좋아. 들어가자. 뜨거워라. 뜨거워.
이어지 죽어라. 덥다. 아, 애들아, 여기서 여기 오래 있으면 땀도 흘리고 피부도 좋아져. 오래 있어봐, 한번 참아봐. 많이 뜨거우신가 보네 이분이. 아, 뜨겁다고요? 안 더워. 아빠는 말이야, 남자라서 이렇게 뜨거운 것도 한 시간? 아니, 5시간도 있을 수 있어. 5시간? 그럼. 아니, 나는 여기 잠시도 못 있겠어. 너무 뜨거워서 안 돼. 나는 나갈래. 나도 나갈래. 너무 뜨거워. 아유, 왜? 애들이 벌써 나가네. 이곳은 사형장이야. 아유, 안 되겠네. 아, 아저씨. 왜? 찜질은 찜질 좀 아시나봐요. 아, 그럼요. 남자라면 뭐 이거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값부담 거 아닌가?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럼 이 정도는 뭐. 밖에 있을 때랑 다름이 없네. 아, 나 똑같은데. 나 추운데. 아유, 왜 이렇게 추워? 이 정도면 그 시베리아 벌판이지.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아유, 그냥 온도 좀 올려볼까? 내게 좀 해볼까? 여기도 따뜻하네. 방석이 여기 있네, 방석이.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아이고, 더워라. 아저씨. 날씨 이제 덥잖아. 이제 빨리 나가자. 뭔 소리야. 이제 좀 뜨뜻해질라는데. 더우신가 봐요. 이 아저씨 자존심 봐라. 뜨거우시면 나가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갈까, 그냥? 아이씨, 나가시게!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인걸요, 난 나가는 줄 알고, 라이브라 나 사라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발이, 익는 것 같네, 발바닥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아저씨, 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난 그냥, 아직 추워가지고, 여기 땀내려고 이렇게 뛰는 건데. 이 아저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뭔 소리야? 그쪽이 야말 힘들어 보이는데. 더워. 아유. 벌써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네. 자, 손님들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왜? 자. 불 뗄 시간이 됐어요. 불 뗄 시간이. 아유, 손님, 겁쟁이신가? 더워. 이 사람들 별걸 다. 여보, 나도 머리가 너무 뜨거워. 왜 그렇게 뜨거운데 오래 있었어? 미련 맞게. 이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이야. 남자들의 싸움이었다고. 뜨거워. 뭐라는 거야? 아이스방에 들어가야겠다. 시원해. 맹구 아니야? 따갑다. 맹구야, 너 여기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거야? 왜 얼었어? 차갑다. 맹구, 아까부터 여기 계속 있었던 건가? 아이스방이 시원하다니까. 아저씨. 아저씨. 혓바닥에 붙어버린 거야? 하나야. 요리야, 여기가 바로 아이스방이야, 알지? 아, 진짜야? 그럼 이거 혓바닥으로 붙여봐도 되나? 여기 안돼. 여기 아이스크림도 여기서 먹으면 시원하겠다, 그치? 안돼, 장난아, 혀부터. 이제 온도 좀 식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좀 놀아볼까나. 내가 빨리 아저씨! 간다! 왜 나 깨줄게. 위험하다. 빨리 나와. 방귀 걸려, 방귀. 이제 찜질방에서 뭘 해볼까? 그래! TV를 보는 거야, TV를 여기서. 좋아! TV? TV에서 뭘 하려나? 재밌는 거 하려나? 역시 TV에서는 그게 좋지, 그게. 요리야, TV에서 뭐 볼래? 맹구야. 나 그거. 나 익명라이더, 익명라이더. 익명라이더? 그게 뭐지? 싫어. 연예인은 못 말려볼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잉여맨 유튜브 보자. 잉여맨 유튜브. 그거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나 보자, 얘들아. 삑. 얘들아, 뽀로로 한다.
아, 애들이 다 자버리네. 아예. 여보님 시간이 몇 시지? 아 지금 잘 시간 다 됐지. 졸릴 때 됐어. 아예 사람들 다 자네. 그러면 저기 수면방에서 우리 자자 이제. 슬슬 잘 시간이다. 아. 그래 그래. 여기서 자지 말고. 아 애들아 여기서 자 애들아 여기서. 아 자볼까나. 아 오늘 정말 찜질방에 와서 그래도 좀 피로가 풀린 것 같아. 잘 자. 아 얘들아 잘 자.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야 도둑이 어디 있어 도둑이. 도둑. 지금 아, 도둑이 들었어요. 아, 도둑이. 도둑이요. 아유. 도둑이 여러분들 그거 어디 있어? 우리 속옷은 어디 있어? 그럼 속옷이랑 팬티가 다 사라졌대요. 손님들이. 아 그래요. 아 우리 속옷도 사라졌겠네 이거. 아 완전 변태 아니야 이거. 정말. 내 찜질방에. 왜 이렇게 도둑이 많은 거야? 진짜 땀나고 열받네 정말.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뭐 좀 좋나? 땀 좀 난다. 옷 좀 벗어야지. 진짜 어떤 녀석이 도둑이야? 정말. 저 옷은 내 속옷이잖아. 이 아저씨가 변태구만. 이 아저씨가 범인이었어. 야, 너 뭐하는 거야? 그래, 내가 범인이다. 내가 범인이다.